그 만약에 이게 한 파일이 됐으면 쭉 하면 나오는 게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만장을 찍는다 하면은 이 파일 만장만 있으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만약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복합기를 출력을 하면 네. 그렇게 가능하고 아니면 지금 얘네들을 분판을 해야 돼요. 네. 뭐 걸렸나 봐요. 이게 잉크젯보다는 훨씬 더 선명한 거잖아요. 잉크젯보다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쓰는 집에서 쓰는 프린터보다는 훨씬 선명. 이거 잉크젯보다 선명하세요. 잉크젯은 막 번지고래요. 네. 네. 이거는 이제 폴라에부터 아 그러셨어요. 이거 네. 잘라가 주시면 네. 인쇄도 네. 네. 잘하세요. 아 네. 이게 그 옵셋 인쇄라는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옵셋 인쇄잖아요. 근데 옵셋 인쇄가 일반적으로 막 판 하나 뭐 만들어가지고 뭐 막 쫓겨내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그 뭐지 일반 프린터하고는 잉크를 전혀 다른 걸 쓰는 건가요? 그치 집에서 쓰는 프린터하고는 잉크가 그거는 잉크 대신에 얘는 토너 네 아 토너 네, 뭐, 예. 토너예요 토너 가루 네, 네. 어. 그러면 그럼 아까도 얘기는 하셨지만 이게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인쇄기는 뭘 이제 이미지를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똑같은 거를 이제 수천 수만 장을 뽑는 건 쉬운데 각각 이제 다른 이미지를 막 이제 바꿔서 하는 건 어렵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판을 새로 떠야 되니까. 네, 근데 이거는 그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한 만 장 뽑는다. 그러면은 아까 나오는 속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지가 다 준비가 다 돼 있고 그냥 바로 이제 날린다고 네, 가정을 하면은. 네. 한 2초에 한 장 정도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얘는 빨리 나와요. 아, 2초에 한 장 정도? 네, 예. 예, 그럼 엄청 빠르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런 그, 이게, 이걸 이름이 뭐라고 하죠? 디지털 인쇄기라고 하나요? 보통 이제 토탈 디지털 인쇄기라고 하긴 하는데, 네.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들은 복사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 사실 전문가들은 다 이거 복사기보다 한 장 더 높은 거기 때문에, 네. 디지털 인쇄기라고 하긴 해. 그럼, 근데 이런 그런 기계들이, 인디고든지 아니면 이거 얘기하신 제록스라든지 인쇄소에서 보통 많이 쓰나요? 아니 인쇄소는 아니에요. 아 네. 인쇄소에서 조금 큰 데를 가야 되나요? 보통 인쇄소에서는 옷을 기계를 써요. 네. 기계를 품에 떠서. 네.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네. 소형으로 할 때 많이 써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무슨 업체 같은데 뭐 네. 이런 데에서 걔네들이 자체 내에서 인쇄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네. 걔네 자체 내에서 인쇄소가 있어서 걔네들 나름대로 뭔가 인쇄를 순발력 있게 할 때는 이런 거 배치를 하겠죠. 네. 아, 네. 이런 거가 네. 이렇게 뭐 인쇄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네. 아, 보니까 엄청 선명하네요. 네. 이게. 인쇄 상태는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프린터 같은 데에서 자기네들이 뭐 리플렛이나 이런 거 작성할 때는 네. 그때 필름을 뽑을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수령을 하거든요. 네. 아 그럼 네, 만점 네. 같은 경우는 네. 옵셋 같은 게 더 세밀하지 않아요, 사장님? 만점 그러니까 어쨌든 선명하다는 거죠. 네, 네. 네. 선명해요. 네.
그러면 이제 아, 또 이제 궁금한 게 이거 이것만 이제 질문 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겹쳐서 이제 인쇄가 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없애진서 같은 경우는 전에 찍던 걸 뭐 잘 안 닦았다든지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에 찍었던 게 이렇게 겹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제대로 안 닦았을 네. 때. 그럼 이런 이거 디지털 인쇄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뭐, 마찬가지예요. 아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서 아까 치면 아까 걸렸잖아요. 네, 걸려서 네. 여기에서 걸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앞전에 들어간 게 네. 겹쳐서 나오는 거죠. 아 그래요? 네네.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제가 이제 좀 다른 분한테 한번 들어본 게 들어가는 저 입구 쪽에서 네. 들어가다가 조금 찢어져가지고 네. 그 찢어졌던 것이 안에 걸려서 어쨌든 전에 거랑 또 겹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겹칠 수도 있어요. 아, 네. 그게 이제 제대로 종이를 안 빼고 원래는 네. 얘네들이 종이를 안 빼면은 출력이 안 돼야 되는데 감지를 못할 때는 그게 있는 상태에서 그냥 출력을 해버리면 앞에 있는 게 그냥 출력이 돼버리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이런 게 좀 흔한가 봐요. 인쇄를 할 때. 그런데 네. 얘네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 근데 네. 이런 거는 대량으로 할 때는 이런 건 조금 나올 수 있어요. 아, 대량으로 할 때. 네, 대량으로 할 때는 좀 나올 수 있고 네. 근데 이런 복합기는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낮장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몇만 장 하면은 그 중에 몇 배 정도는 나올 수 있겠네요. 나올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속도를 좀 느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네. 뭔가 바쁘지 않게 할 때에는 기자가 하나하나 확인하겠죠. 아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좀 급하게 네. 하다 보면은 이걸 좀 놓치고 네. 지나갈 수도 있겠네요. 또 기사들이 인쇄할 때 아 이거 이렇게 나오겠구나 좀 감을 잡는데요. 아 네. 근데 좀 급할 때는 그냥 포장해서 네. 계단 쪽으로 넘기고 이런 경우인데 네. 그런 게 아 이렇게 나올 거를 감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빼내야 되는데 급하니까 네. 그냥 빼내지 않고 그냥 재단기 속으로 넘기고 그러니까 이거 꼼꼼하게 하면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좀 급하게 하다 보면 이제 확률이 네.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뭐 100%에서 조금 감안을 되겠던데 분명히 그렇게 인쇄가 나오죠. 아 네. 초기 전에 떨어질 수 있어요. 천천히 네. 하거나 이러면 천천히 하면은 좀 적게 나올 수는 네. 있는데 프로테이지가 떨어지는 것 뿐이지 진짜 뭐 몇만 장 네. 하면은 이제 한두 장만 또 나올 수 있다. 네, 나올 수 있어. 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증세는 인쇄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뭐 디지털 인쇄든 옵셋 인쇄든 인쇄를 할 때 나오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지, 레이저나 잉크젯 가지고는 이렇게 안 되죠. 아, 이건 안 그렇게는 안 돼요. 네. 그리고 얘네들 감지를 해요. 네. 이렇게 뭐 걸리거나 이러니까. 네. 인쇄 이런 거 할 때는 거의 네. 안 나온다고 봐요. 네. 이런 식으로 삐뚤어지게도 나올 수가 있나 봐요. 인쇄를 좀 뭐 좀 잘못 빨리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나요? 인쇄 재단하다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해가지고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자르다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이게 그 여백이 여백이 이렇게 좀 한쪽으로 쏠려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왜 그럴까요? 막 급하게 하다 보면 그럴까요? 여러 가지 상황은 모르죠. 그 상황은 아,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아, 네. 그걸 제가 모르잖아요. 그때 상황을.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제 또 다시 인쇄를 하겠죠. 네. 불량이라서. 네. 근데 이게 이런 것도 있나요? 이렇게 실바비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것도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나요? 그렇게. 아,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거죠. 생각보다도 네. 너무나도 뭐 기계 관리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아 기계가 상당히 좀 싼 걸 썼던지 아니면 관리를 부품 교체를 제대로 안 했던지 뭐 이런 거네요. 네. 근데 이거는 재단복이라고 하는 건데 네. 재단복이 너무 이제 이게 너무 통이 타였다든가 아 네. 너무 타여가지고 그게 제대로 재단이 안 떨어졌다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거 상황을 몰라요, 그게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인쇄할 때는 이렇게 가끔 나오기도 하나요?
그런 상황도 인쇄는 없어요. 아, 네. 재단에서 후가공이 되는데. 아, 후가공이요? 네. 아, 네. 덜렁덜렁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이가? 예, 그러니까 이게 종이가 이게 잘라져야 되는데 덜 잘라지고 이게 칼날이 안 좋다든가 재단한 게 칼날이 안 좋다든가 네. 뭐 그런 현상이 있겠죠, 뭐 칼날을 아니. 아, 네. 재단을 할 때나 일부러 이게 고무 풀을 붙이는 이런 경우가 있나 봐요? 여기다가 풀을 이렇게? NCR 풀인가? N? 아, 예. 예. 뭐냐면 이제 이런 양식 같은 거, 뭐, 네. 뭐 계속 붙어 있는 거 뜯어서 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때 이제 고무 풀, 노란 풀. 네. 풀을 네. 쓰는 거죠. 아, 예. 그런 이제 풀, 예. 이렇게 노란색이면은 예. 이런 풀이 있다는 예. 거죠. 예. 요것도 이렇게 그게 이제 붙은 거라고 봐야겠네요. 이걸 제대로 예, 잘 안 떼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풀이 네. 뭐 덜 말랐다든가 네. 뭐 풀이 이제 덜 마른 상태였다든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뜰려고 하는 거예요. 붙어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낮장으로 잘 있어야 되는 건데 예. 낮장으로 있지 않고 예.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 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제 인쇄소에서 주로 쓰는 그 뭐 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요것도 이제 그거라는 거죠. 인쇄용 풀. 예, 풀에서 나오는 거고. 아, 그럼 요건데, 아까 그 고무풀 그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고무풀이 같은데, 보니까 약간 노란데, 앞장, 뒷장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 착 붙어 있는데 보니까, 희미하게, 동그랗게 이제 노란색 커져있는 아, 네. 그럴 수 있죠, 이게. 아, 그 실제로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근데 제 얘기는. 네. 그런 거는 좀.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이게 흔하지, 이런. 네. 정상적인 인쇄소에서 네. 이렇게 못한다. 네. 이렇게 너무 엉성한 거죠, 그러면은. 엉성하더라도. 네. 이제 바삐 하다 보면 풀자 풀을 들고. 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떨어질 수도 있죠, 이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근데 이게. 네. 우리는 이런 걸. 그러니까 거래처를 선택을 잘 해야 되게요. 아, 이렇게 이런다는 거는 네. 그 팀워크 좋아야 돼. 팀워크 좋아야 돼요. 네. 그 시설하고 네. 시설이 좋아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네. 거칠게 환경이 너무 거칠게 됐어요, 이게요. 환경이 네. 워낙 안 좋은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환경 보니까 아, 네.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환경이 안 좋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게 나 그렇게 나와요. 근데